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요즘에 뭐 길거리에서도 그렇고요. 도를 아십니까? 그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무속인 선생님도 피해를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가짜 무당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 봤던 사람들이 네. 오히려 사기를 잘 쳐요. 아,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악이 생기겠죠. 그거를 조금 힘들었던 부분을 착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데 힘들었던 부분을 망각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갑자기 돈을 크게 벌게 되면 욕심이 생기겠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어쨌든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다 녹여주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서히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을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 모르시겠지만 진짜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왜 등쳐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나는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말인데 좀 더불어 살면 안 돼요? 같이 그냥 이 사람한테 명목적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조금만 돈이 보이면 그 마음이 변하는지 저 또한 한 번씩 흔들릴 때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 노력 좀 조금만 모두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런 종교도 안 생길 것이고 가짜 굿이라는 것도 안 생길 것이고 사람 마음 이용해서 버는 돈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니까 굿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말보다 첫 번째는 사람 마음 갖고 돈 버는 것 뿐이에요. 굿이라는 명목 하에 솔직하게 좀 세게 말하자면 다 싸잡아서 솔직하게 다 욕먹는 거죠. 그런 일부 분들 때문에 그게 가짜 굿이 되는 거죠. 마음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점을 보고 나서 당신은 굿해야 된다 굿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돈 벌고 그 사람은 성불 못 보고 계속해서 이런 일은 성행을 하고 왜? 점을 못 보니 손님이 안 올 것이고 손님이 안 오니 힘들 것이고 어쩌다 한번 온 손님한테 큰 돈 벌어보고자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다른 일적으로도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속인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똑같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니 첫 번째 마지막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진짜 모든 직업을 막론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사회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제일 기본적인 걸 지키잖아요. 그럼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사기 안 치고 사는 거고 내 소신대로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